때는 지금으로부터 8년 전. 당시 학생이었던 저는 무교였고 귀신보다 사람이 훨씬 더 무섭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귀신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죠.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는 한눈에 봐도 인상이 상당히 강렬했는데 듣기로는 무당집에서도 그냥 가라 할 정도로 기가 센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만난 지 1년 정도 됐을 무렵 저희 가족은 나름 무속신앙을 믿었는데 그 무렵에 엄마가 제가 삼재라며 나쁜 일 생기지 말라고 저 몰래 지갑에 부적을 넣어뒀습니다. 처음엔 그걸 눈치 못 채고 있었죠. 그때 남친이랑 노는 걸 워낙 좋아했던지라 늦게까지 둘이 여기저기 다니곤 했는데 그날도 늦은 새벽이 되어서야 남친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희 동네와 남친 동네 사이에는 터널이 하나 있는데 지역 자체가 인구가 그리 많지 않다 보니 그 시간에 오가는 차는 거의 없습니다. 그날 안개가 짙게 끼어서 평소보다 더 어두웠고 저는 조수석에 앉아 남친과 수다를 떨고 있었죠. 이윽고 남친의 차가 터널 안쪽으로 들어갔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웃고 떠들고 있는데 갑자기 귓가에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라디오 소리인 줄 알고 무시했는데 소리는 들릴 듯 말 듯 끊이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근데 라디오가 꺼져 있더군요. 순간 가슴이 철렁하면서 소름이 돋았고 그 소리를 무시하려고 남친에게 일부러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수십 번을 오고 갔던 그 터널이 그날따라 너무 길게만 느껴졌고 저는 운전하는 남친이 놀랄까봐 최대한 태연한 척하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남친이 말을 딱 멈추더니 저를 슥 쳐다보는 겁니다. 아, 남친도 들었구나 싶은 생각에 너무 무서워졌고 전 남친에게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아무 말도 하지 마. 일단 빨리 여기서 나가자. 저는 가늘게 떨린 듯한 남친의 손을 꽉 붙잡고 남친도 핸들을 꽉 잡은 채 앞만 보며 속도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오빠, 차가 왜 이래? 모르겠어. 차가 안 나가. 봐봐, 속도가 자꾸 떨어지잖아. 아, 미치겠네. 놀랍게도 갑자기 차량 속도가 아주 천천히 떨어지는 겁니다. 이러다 사고라도 나면 어쩌나 하고 눈물이 쏟아지려 했지만 전 침착하게 운전하라며 옆에서 남친에게 계속 말을 걸어줬습니다. 그렇게 겨우 터널을 빠져나온 뒤 갓길에 차를 대고 한숨 돌리는데 남친이 그러더군요. 우리 얘기하고 있는데 귀 바로 옆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리더라고. 네가 지금 웃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 나는 네가 그랬나 싶어서 너 쳐다본 건데 너무 소름 돋아서 핸들 놓칠 뻔했다. 그로부터 며칠 후 그날도 우리는 밤 11시가 다 되도록 시외각으로 드라이브를 했고 이야기나 좀 더 하고 갈까 해서 가까운 공터에 차를 세웠습니다. 공터 옆에는 오래돼 보이는 모텔 건물이 있었는데 주차장 입구가 LED 조명으로 화려하게 반짝이고 있었죠. 차가 모텔 쪽을 향하도록 주차해 두고 남친이랑 수다를 떨고 있는데 웬 흐릿한 하얀색 발 두 개가 뚜벅뚜벅 걸어서 모텔 쪽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조명빛의 잔상 때문에 당연히 잘못 본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남친 동네에 있는 작은 항구가 있는데 해가 지면 인적이 드문 곳이라 밤바다를 구경하기 좋았습니다. 그날도 시간은 밤 11시가 넘었고 우리는 항구 주차장으로 진입했죠. 오빠, 여기 이 시간에 원래 이렇게 조용해? 그렇지. 대형 트럭 말고는 누가 안 와?
서서히 안으로 들어가니 자동차 라이트 불빛에 비춘 대형 트럭이 보였는데 그걸 본 남친이 말했습니다. 어? 차 뒤에 사람 있는데? 그 말을 들은 저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큰 트럭이 주차되어 있긴 했지만 분명히 사람은 보이지 않았거든요. 남친은 주차장 안을 한 바퀴 돌아서 입구 쪽에 차를 세웠고 기어를 파킹에 놓으며 절 향해 고개를 돌린 순간 갑자기 다시 차에 시동을 거는 겁니다. 얼마나 급하게 차를 몰았는지 주차장 시멘트 턱에 바퀴가 다 긁혔는데 그래도 남친은 속도를 높여서 다급히 항구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오빠 왜 그래? 타이어 다 긁힌 거 아니야? 그런 제 말에도 남친은 묵묵히 차를 몰았고 밝은 곳으로 나온 후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주차장에 차 세우고 너 딱 보는데 사이드미러에 웬 남자가 보이더라고. 아까 트럭 뒤에 있던 그 사람인가 했는데 남자가 뒷짐을 지고 우리 차로 막 뛰어오는 거야. 그게 꼭 좀비 같아서 나도 모르게 도망친 거다. 아니 그 사람 뭐지? 사람이 뒷짐 지고 그렇게 빨리 뛸 수가 있나? 와. 며칠 동안 이상한 일이 자꾸만 일어나니 혼자 생각이 많아지더군요. 그러다가 하루는 아무 생각 없이 지갑 정리를 하려고 안에 있는 걸 전부 꺼냈는데 거기서 부적이 튀어나온 겁니다. 그걸 본 순간 남친과 겪었던 일이 떠올랐고 기분이 확 나빠지면서 괜히 불안해졌습니다. 저는 엄마와 대화 끝에 부적을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태워버렸고 그 후로 한동안 이상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남친이랑 같이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별것도 아닌 일로 같이 일하던 사람들과 크게 싸웠고 급기야 몸싸움으로 번지면서 남친은 피를 흘리며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많은 피를 흘리는 건 정말 처음 봤죠.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는 아주 사소한 일로도 버럭버럭 소리를 지른다거나 심하게 화를 내면서 심지어 칼을 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남친을 보고 있자니 저도 하루하루가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었고 결국 그와 헤어지며 일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각자의 삶을 살아가던 중 지인을 통해서 그가 대장암 진단을 받고 큰 수술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미 헤어졌으니 찾아가는 것도 아니다 싶어서 그냥 속으로만 잘 회복하길 바랬는데 하루는 꿈에 남친이 나온 겁니다. 그는 화상을 입은 듯이 전신이 빨갛게 짓물려 있었고 자꾸만 저를 쫓아오며 껴안으려고 해서 너무 소름 끼치고 기분이 나빴죠. 또다시 시간이 흘러 남친의 소식을 듣고 2년 후 남친과 만났을 당시 알게 된 지인들이 제 SNS 메시지로 저를 급하게 찾았습니다. 괜히 꺼림칙해서 그걸 안 보고 있다가 한 달 정도가 지나서 메시지를 확인했는데 그가 저를 보고 싶어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고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자취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로 이해가 안 됐던 게 그 사람의 아버지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람은 장례를 치르는 게 아니라며 장례식조차 치르지 않고 공원 납골당에 옮겨졌다고 하더군요. 그 사람과 있을 때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났던 걸 보면 혹시 생전에 무언가가 그를 괴롭히고 있었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